바빠서 못하고 있다가 한번 해보려고. 약물 중독 검사하고 특수산정 포함 요양급여네요. 이거는 또 뭐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번에 설명해줬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네. 일단 간단한 서류부터 떼보자 면사무소로 달려간다. 태호가 부부의 품으로 온 건 3년 전. 올 여름 어렵게 태호 친아빠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결정했다. 결혼증 면사. 한순간도 아들이 아니다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 식구가 된다니 마음가짐이 또 남다르다. 성옥 씨 부부는 6년 전 영광으로 귀농을 했다. 서둘러 짐을 싸게 한 주인공은 둘째 딸 태희. 서울 살 땐 천식으로 꽤 고생을 했다. 태희야, 동물 좋아해? 아, 당 올린다.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건강도 되찾았고 동생도 둘이나 생겼다. 괜찮아. 동생들이 있어서 뭐가 제일 좋아? 서울답이 언니가 아니야. 귀엽잖아요. 아, 언니 잡았겠다. 언니야, 거기 서라. 응. 내가 언니를 잡으려나. 아, 언니 엉덩이 쭉 내리다. 가이, 가이, 봐. 오예. 오예. 도망쳐, 도망쳐. 요거 하나 매력만. 뺑이, 뺑이, 뺑이. 타올만은 어린 동생들이 귀찮을 법도 한데. 몸으로 실컷 놀아주는 태찬이와 태희. 얼음. 내가 이겼다. 태호 남았어. 태호. 내가 이겼다. 가이 가이. 가이 가이. 태호 설레. 한번 풀고. 18주려고. 태호는 엉덩이. 에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아,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오빠 설레. 아빠 설레. 마음까지 싱그럽게 아이들이 자란다. 기분이 최고일 때만 해주는 태호의 특별 서비스.